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내용이죠.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로 단문으로 고쳐쓰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 단문으로 고쳐쓰기 연습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한번 알아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쓴다고 하면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냥 문장을 쓰듯이 고쳐쓰기는 같이 동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칠 만한 문장이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문장의 오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 있죠? 좋아요,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개성 있는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글쓰기 잘 못해가지고 개성은 무슨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겸손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자기 방식의 문체가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습관이 있습니다. 글을 잘 관찰을 해보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문장은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쓰기 인생에 큰 변화가 한번 있었죠. 바로 카피라이터 일을 하면서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제 문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죠. 잘 읽히는 글을 쓸 자신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서 에세이도 써야 되고 조금 더긴 칼럼도 써야 되고 다양한 종류의 글을 써야 되게 됐었는데요. 남모를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 문장이 어떤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역시 카피라이터라는 경력은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기도 하고 넘어야 할 나의 허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문장을 압축해서 쓴다거나 개성 있는 단어를 찾으려고 애쓴다거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광고의 가장 기본 원리다 보니까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더라고요. 문장에 좀 리듬감, 그러니까 박자를 넣으려고 한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약간 대꾸법을 쓴다거나 대꾸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가끔 굉장히 인위적일 때가 있어요. 감성보다는 정보를 담는 문장에 조금 더 익숙한 거죠. 아무래도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가 아니라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 제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성 문장에 조금 더 익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저의 문장의 단점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네, 제 문장이 이렇게 마냥 그지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문장을 비판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문장한테 좀 미안하네. 어쨌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알았었기 때문에 약간 이중생활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또 광고를 쓰거나 뭐 브랜드 네이밍이나 PT 자료를 만들 때는 그냥 늘 해오던 거, 익숙한 거, 잘하는 거 이렇게 했다면 한편으로 내가 에세이를 쓴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칼럼을 쓴다거나 이런 걸할 때는 나의 부족한 부분, 길고 친절하고 뭐 그런 문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하고 소박한 이런 문장들.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긴 글을 쓸 때는 중요하거든요. 압축된 문장들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글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압축된 문장은 이중적으로 해석되기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문장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쓰고 단순하게 쓰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그리고 개성 있게 톡톡 튀게 쓰려고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아주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글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친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책들을 냈을 때 처음 썼던 비즈니스 글쓰기 상식 사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읽어보면 압축해서 써서 이게 후회들이 좀 있어요. 자기와 반대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굉장히 만연체 문장을 쓰는 문학가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석재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고 중국의 위화 그리고 일본의 오쿠다 히데오 이런 작가들은 한 문장을 길게 씁니다. 엄청난 만연체를 씁니다. 저는 이런 작가들이 쓰는 만연체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길게 쓰는데도 문장이 비문이 아니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고 무슨 뜻인지 다 알겠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녕들 하신가를 쓸 때쯤에 성석재 선생님 글을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봤더니 그 당시에 뭔가 좀 설익은, 뭔가 나에게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만연체 문장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글 쓰실 때 낭독하시기를 진짜 권해요. 낭독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읽으면서 힘들어지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서 녹음을 하면서도 다시 녹음했던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 문제 있는 문장이에요. 글을 눈으로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그냥 파악하면서 쑥쑥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의미 파악 하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눈으로 읽으면요. 내가 이미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문장에 오류가 없어요. 내 글을 내가 확인하는 방법은 낭독에 있습니다. 자신의 글을 고쳐쓰기 할 때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실용문에 대해서 내가 좀더잘 써보고 싶다 한다면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 안에서 혼란한 문장들을 좀 뽑아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해볼 텐데요. 제가 천천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한번 따라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장을 고쳐쓰기 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도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 미얀마 여행을 할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그 바로 직전 여행을 함께 했던 언니를 만나게 돼서 공항에서 서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질렀던 민폐를 끼친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공항에 그 언니는 왔으며 나는 왜또 그곳에 갔는가. 이 부분이에요. 언니는 아침에 양곤 공항에 도착했고 도시 양곤에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아 가장 빠른 도메스틱 노선을 알아본 뒤 잡아타고 온게 만달레이 행이었던 거다. 난 만달레이에서 우페인 다리를 본뒤 다음날 바간으로 떠날 생각을 한 거고. 이 지금 문장 몇번 다시 읽었어요. 읽기 어렵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의미 단위로 문장을 나눠보는 겁니다. 지금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의미 단위로 나누는 게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의식적인 주어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로 단문 연습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읽어보면 언니는 아침에 양곤 공항에 도착을 했답니다. 자, 양곤 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의미가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도시 양곤에 잠시도 머물러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가장 빠른 그래서겠죠? 네, 가장 빠른 도메스틱 노선을 알아보았다. 네, 그래서 빨리 여기를 빨리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에 가장 빨리 출발하는 도메스틱 노선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노선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타고 온게 바로 만달레이 행이었던 거죠. 이렇게 언니의 이야기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만달레이에서 우페인 다리를 보려고 했네요. 네. 그리고 다음날 바관으로 떠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언니에게 한 문장, 내 이야기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네요. 몇 개나 의미 단위로 끊어졌는지 한번 세볼게요. 언니가 아침에 양곤 공항에 도착을 한거 하나. 그다음에 양곤에 있고 싶지 않았대요. 두 개. 그래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로컬 그 노선을 알아본 거죠. 그게 세 번째.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겨서 잡아타고
온 거죠. 거기가 바로 만달레이인 거, 네 개. 한 문장 안에 네 개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반면에 나는 만달레이에서 우페인 다리를 볼 생각이었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나는 다음날 바관으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책을 보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눈 다음에는요,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어가 언니겠죠? 언니는 아침에 양곤 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크게 쓰면 다쓸수 있을까? 두 번째, 의식적인 주어 쓰기 계속 해볼게요. 비문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언니는 도시 양곤에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계속 언니가 주어네요. 언니는 가장 빠른 혹은 조금 더 의미를 구체화해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이렇게 하면서 문장의 의미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도메스틱 노선을 알아보았다. 일단 1, 2, 3, 4를 써야겠다. 그랬더니 언니가 발견한 거는 여기서 의미가 하나 더 끼어들어 옵니다. 알아보았더니 언니가 발견한 것은 만달레이 행이었다. 다섯 번째인데 3과 4를 같이 포함하고 있죠? 요것과 요 사이에서 의미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언니는 만달레이행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에 왔다. 쓰면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언니에게가 다섯 개 문장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5번, 6번이었던 저의 이야기는 그래서 6번과 7번이 되겠네요. 나는 만달레이에 가서 우베인 다리를 볼 생각이었다. 7번. 내 계획은 다음날 바간으로 떠나는 거였다. 이렇게 두 문장 안에 두 개의 주어로 꼬여있던 내용들이 7개의 문장으로 분해가 되고, 주어도 언니가 발견한 것은 나, 내 계획은 이렇게 네 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니는 아침에 양곤공항에 도착했다. 도시 양곤에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언니는 가장 빠른 도메스틱 노선을 알아보았다. 언니가 발견한 것은 만달레이 행이었다. 언니는 만달레이 행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에 왔다. 나는 만달레이에 가서 우페인 다리를 볼 생각이었다. 내 계획은 다음날 바간으로 떠나는 거였다. 이렇게 분해한 내용들을 보면서 경중을 따지고 선후를 따져가면서 주어를 어떻게 살릴지, 주어를 다른 주어로 바꿀지, 아니면 주어를 없앨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저는요, 언니가 양곤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하는 두 문장을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빠른 도메스틱 노선을 알아보니까 그게 만달레이 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어떤 속도감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문장은 조금 강조를 하면서 혼자 살려도 볼게요. 그리고 언니는 언니가 뭐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요것도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 생각하면서 써볼게요. 그리고 반면에 나는 전후가 연결이 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양곤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거 전체를 주어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양곤 공항에 도착한 언니는 그래서 주어구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곤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거기에 뭐 이렇게 대명사를 조금 끌어와 볼게요. 근데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도를 차용해서 잠시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다음에 다시 쓰면서는 이 도메스틱이라는 말을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노선을 알아보니 말을 고치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부족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고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노선을 알아보니 여기서는 당장 갈수 있는 곳이 편명이니까 곳이 아니라 편으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만달레이행이었다. 고치면서 어딘가 비문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당장 갈수 있는 편이라고 바꿔야 만달레이행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죠. 언니 편의 마지막이죠. 언니는 만달레이행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에 왔다. 근데 만달레이행, 만달레이 막 자꾸 나오니까 좀 생동감은 더 주되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단어를 조금 피해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괜찮겠죠? 네. 비행기를 탔고 이곳에서 만났으니까 이곳에라고 써볼게요. 자, 언니 편까지 했고요. 이제 나죠. 반면 나는 만달레이에서 우페인 다리를 볼 생각이었다. 제가 계속 이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 그리고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그리고 써도 되겠네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다. 다시 고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할까? 저렇게 하는 게 적당할까? 하면서 다시 잘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원래 문장과 다시 고친 문장입니다. 문장 고치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완성도 없고 100%도 없습니다. 비문을 고치는 거나 이런 것은 교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쓰기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것인가 저렇게 멈출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다시 고쳐 쓴 문장이 더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오늘 고쳐 쓰기 어떠셨어요? 자신의 문장을 한번 냉철하게,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과거에 썼던 글들을 다시 꺼내와서 객관화된 시각으로 남의 글을 고치듯이 한번 자신의 글을 고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화면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